우리는 지난주에 나이 40세였던 모세,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40세의 모세, 그는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벌, 그리고 최고의 체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 40세의 모세, 정말 열정이 넘쳤던 사람, 그런 인생이었는데요. 그의 그 놀라운 열정이, 놀라운 계획이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그가 구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의 동족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동족을 이끌기를 원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살인자라고 하는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그의 40세 이후는 그냥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냥 방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그는 양치기로 40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왜 모세는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었으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무엇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없었던 것은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만약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내가 붙잡아야 할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했고 그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것은 처절한 실패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진 바로 그 조건이 그의 인생을 성공시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가 모든 것을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그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신앙 가운데 정말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도리어 실패를 하고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졌던 그 세상적 조건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80세, 그때가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장면을 함께 볼 것입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향해 가져볼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언제 시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2014년은 저물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2015년이 새롭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체 언제쯤 되면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겠는가? 우리의 늘상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있었던 때가 언젠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자기의 장인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언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때는 모세의 나이가 언제였습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을 때입니다. 여러분, 80세의 나이는 노인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기준하고 이때의 기준은 다르다고 말하시는 분도 가끔 계신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모세가 살았던 그 수명은요, 120세입니다. 120세가 그가 죽는 날이었고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은 80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놓고서 봐도 3분의 2가 지나간 지점이에요. 그의 인생은 분명 노인이었어요. 여러분, 80세의 나이,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는 나이,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가능성도 꿈꿀 수 없는 나이, 바로 80세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을 발견해요. 언제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때,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80세 때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3등분할 수 있습니다. 40세까지 그는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였고요. 그리고 40부터 80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였습니다. 그리고 80부터 120이 있어요. 80세 때부터 120세까지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세계 최강대국 바로에게,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바로에게 맞서서 여러분, 민족을, 200만의 민족을 구원해 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안전하게 이끌었던 전무후무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80세 때부터 120세까지 그가 노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모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인생에서 늘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새롭게 시작하는가? 우리 함께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80부터. 아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난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난 너무 늙어버렸어. 할렐루야. 예. 2014년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또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예,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직 80이 되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은 아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멘이 굉장히 작으시네요. 우리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아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통 80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갈렙은 더해요. 갈렙이 그 유명한 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선포하며 헤브론 땅을 정복했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85세예요. 인생은 85세부터. 아직 85세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 80이 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아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지나가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80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40대보다 50대가 더 좋고요, 50대보다 60대가 더 좋고, 60대보다 70대가 더 좋아요. 70대보다 80대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80은 민족의 지도자가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어디서 새롭게 시작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는 귀한 곳, 존귀한 곳,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 그런 곳에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새로운 일이 시작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이 시작하는 때와 장소,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힘이 다했을 때, 내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80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40대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광야에 있을 때가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도 아니고 지금 때가 언제이냐도 아닌 거예요. 내가 30대냐 40대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20대 팔팔한 나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내 나이가 늙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때는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존귀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거긴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가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자, 모세는 지금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실은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는 굉장히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뜨겁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 명칭은 나무라고 붙어 있지만 실은 광야에 가보시면 이 떨기나무는 나무의 형태가 아니에요. 지푸라기처럼 가시덤불과 같은 바로 그러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뭐 아름드리 아주 거대한 나무가 자랄 리가 없죠. 지푸라기처럼 말라 비틀어진 가시덤불과 같은 바로 그러한 형태의 나무, 떨기나무. 거기는 불이 굉장히 잘 붙어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가 이상한 것이었냐면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이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는 불이었다면요, 여러분, 이 불은 금방 꺼져버렸어야 했어요. 떨기나무는 지푸라기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계속 타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실은 이 광경을 보고서 실은 모세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불이 저쪽에서 타고 있는데 이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돌이켜가서 이 이상한 광경을, 그리고 개역판에서 보시면 이 굉장한, 이 놀라운 광경을,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다시 돌이켜가서 돌이켜갑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첫 장면, 모세를 부르시는 바로 이 첫 장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보여주셨던 이미지거든요. 그 이미지는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바로 그 이미지였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서 섬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그 무슨 메시지냐면은 이 메시지는 앞으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건 이런 메시지예요. 너의 인생은 마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떨기나무, 아까도 말씀드렸죠. 볼품없는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이건 백향목이 아니라고요.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건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아닌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볼품없는 떨기나무, 이게 너의 인생이다. 80먹은 너의 인생, 이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인생. 그러나 그러한 가시덤불 같은 인생일지라도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가시덤불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면,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하면 그 가시덤불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에 타오르고 있는 이 불, 이 불은요, 떨기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떨기나무를 태우는 불이었다면 이 불은 금방 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어떤 불? 함께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불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은 가시덤불을 태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초에 불을 붙이시면, 여러분 초에 심지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촛불은 심지가 타는 것일까요? 할렐루야. 갑자기 뭐가 타는지 잘 모르시겠죠? 심지가 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심지를 태워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 양초에서 심지만 쫙 뽑아내보세요. 그리고 그 심지 줄에다가 불을 붙여보세요. 얼마나 타는가? 여러분, 금방 꺼져버립니다. 양초는 왜 이렇게 오래 가죠? 그 불은 심지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심지를 둘러싸고 있는 파라핀이 녹아서 기화되고, 기화된 파라핀에 불이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불이 필요한지 아세요? 바로 그러한 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 열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인생을 태우는 사람인 그 불이 금방 꺼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난 번아웃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번아웃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번아웃 되지 않을까요? 번아웃 되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번아웃 안 되려면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을 태우지 마시고요. 내 인생에 어떤 불이 있으면 되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불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모세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불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이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각 사람이 머리 위에, 여러분, 뱀의 혀와 같은 그러한 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이 불은 능력의 불이에요. 함께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능력의 불. 이 불은 능력의 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을 위해 불같은 주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받자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겁쟁이들, 세상 앞에서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에 떨던 인생들이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들은 능력의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두려웠던 인생들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능력의 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모세야, 이제 나는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란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염려하지는 말아라.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넌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니까. 하지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한다면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넌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될 것이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 인생도, 내 인생만 놓고 보면 마치 떨기나무 같지 않으세요? 가시덤불처럼 볼품이 없어요. 도무지 쓸모가 없는 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기 시작할 때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거룩한 불, 떨기나무에 임했던 그 거룩한 불이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소식이 아닌가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활짝 웃으면서 말해주세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걸 내 힘으로 하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 그 불이 임한 인생, 하늘의 불이 임한 인생은요, 뛰어가도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냐고 피곤하지 아니해요. 여러분, 그 같은 인생,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인생,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 밥 안 먹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고요. 내 인생이 왜 피곤합니까? 밥 먹는다고 피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밥 먹으면 졸려요. 여러분, 오늘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면 오늘 우리 인생은 뛰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달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피곤한 이유는 밤을 샜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오늘 내가 피곤한 이유는 지금 졸리는 이유는 할렐루야. 무슨 이유죠?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깨어날지어다. 안 깨어나면 불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린 얼마나 자주 내 인생의 문제의 본질을 나에게서 찾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내 스펙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힘이 부족하고 내 조건이 부족한 게 그게 문제라고 자꾸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내게 조건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의 본질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려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80년 동안 뭐를 한 겁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나이 40대 쓰지 않고 80대 쓰신 것입니까? 그 까닭은 힘을 빼기 위해서예요. 힘이 있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실은 반대예요. 힘이 있으면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기운이 빠져야 돼요. 예. 완전히 빠져버려야 돼요. 예. 그렇게 완전히 빠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소금물에다 팍 집어 넣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배추가 되고 싶으신가요? 김치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김치가 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수세미가 이게 쓰기 편하려면은 기운이 빠져야 돼요. 안 빠지면 쓰기 힘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기운이 빠지기를. 예. 힘을 빼세요. 예. 기운을 빼시라고요. 완전히 빼버리세요.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이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내 힘이 세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왜 없는지 아시겠죠? 내 힘이 너무 세서 그런 거예요. 힘을 빼세요.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십시오. 어차피 내 인생은 약해서 혼자 못합니다. 주께 드리는 연습. 하나님은 모세를 방향해서 바로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What's your name?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해주셨던 말씀은 이거예요. 모세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길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나더러 승수야,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에게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누구누구야, 저에게 찾아오시면 승수야 이렇게 불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무더기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여호수아 공동체의 예배에 참석하는 회중 이렇게 대하지 않으신단.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한 명 한 명을 각자 각자 따로따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야 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실은 모세의 인생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생이었고, 그가 정말 갓난아기였을 때 의식이 분명하지 않을 때,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 특별히 그의 인생을 물에서 건져주셨고,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알지 못했던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었고, 그리고 모세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었고요. 심지어는 모세가 내 인생은 잊혀진 인생, 망한 인생, 하나님이 계시다면 난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던 광야 40년의 세월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나의 눈물 나는 그날을 알고 계십니다. 내 슬픔의 이유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성격도 아십니다. 무엇이 약점인지 아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통찰해서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를 알고 있단다.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았어요. 모세가 80이 되고 있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왜 이제서야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왜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까? 왜 지난 80년 동안 고생할 때, 고민할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안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안 찾아오시는 겁니까? 내 인생이 진짜 힘들 때, 하나님 필요할 때 있었는데 그때 왜 버려두셨습니까? 왜 이제서야 오셨나요?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제일 좋은 때는 하나님이 오신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 왜 지금 오셨나요? 지금이 제일 좋은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인가?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힘이 다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인간의 힘이 다했을 때, 인간의 능력이 다했을 때, 인간의 가능성이 다했을 때,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때는 별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의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이 실은 가장 기회의 순간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내 인생에 가장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위기예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가장 놀라운 때. 그러니 늦었다고 말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아멘. 아직 안 늦었다니까요.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예요. 언제? 바로 지금이에요. 늦었다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 하루 만에 평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평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평생의 죄인으로서 흉악한 강도로 살았으나 단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의 평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오는 여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바뀝니다. 여러분, 모세는 8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 했다고 생각하세요. 120년 중에서 80년, 여러분 출애굽기 3장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 80년, 실은 3장 앞부분, 2장에서 끝이 나죠. 모세의 인생에 120년 중에 80년은 단 두 장에 걸쳐서 묘사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 40년은요, 모세 오경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시나요? 그건 단순히 하나님 안에서 하루 지내는 게 좋다는 말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단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 하루 동안 하나님 없이 첫날 동안 했던 그 모든 노력을 뒤집고도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살 때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지금까지 실수하고 절망하고 어둠 속에서 살았던 인생일지라도 오늘 낙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늦은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평생 고민하고 갈등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오늘 한번 교회 와볼까 하고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계시죠? 오늘 당신이 주님을 만난다면 오늘 이 하루가 당신의 평생을 역전시키는 날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늦은 날은 없어요. 우리는 모세 인생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신을 벗습니까? 언제죠? 집에 들어갈 때, 방에 들어갈 때 신 벗으시죠? 안 벗으시나요? 벗으시죠? 왜 벗습니까? 깨끗한 데니까. 우리가 신을 벗는 곳은 언제나 깨끗한 곳이에요. 깨끗한 곳에서 신을 벗어요. 더러워질까 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나 실은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은 깨끗한 곳은 아닙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냥 광야예요. 앞에는 떨기나무가 있고 여기는 흙바닥. 흙바닥이라고요. 그 흙바닥인데 왜 신을 벗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거기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죠? 그 까닭인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곳의 정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특정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장소, 즉 교회만 거룩하고 딴 데는 안 거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광야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도 거룩한 곳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거기도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회사에 갔어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도 거룩한 데로 바뀝니다. 내가 학교 갔어요. 그러나 그 학교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룩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왕궁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니까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준을 다시 발견합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계시느냐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거룩한 곳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거기 아무리 좋은 데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 높은 곳일지라도 소용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이 뭐를 구해야 될지 우리는 계속 발견하죠. 여러분, 위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치를 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위치를 구합니까? 주님 왕궁에 보내주세요, 왕궁에 보내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왕궁도 하나님이 없으면 저주의 장소로 바뀝니다. 광야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역사의 중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느냐입니다. 어디에 계시나요? 어디에 있느냐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나의 신분이 무엇이고 나의 계급은 무엇인가? 나의 직급은 무엇이고 내가 있는 지리적 위치는 어디 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느 곳이든 역사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지금 모세는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나요, 거기를? 아무도 알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양을 치다가 그냥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는 곳, 아무도 기억도 못하는 그러한 곳이지만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 그 장소가 바로 출애굽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산을 호렙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호렙산은 나중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신의 산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십니까? 그 까닭은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걸. 그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약속이에요.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당신의 인생에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인생에도 역사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위대하다고 느꼈니?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놀랍다고 느꼈니?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났던 역사, 그 역사가 너의 인생에도 나타날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언제나 해주시는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가 믿은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시니 모세의 인생에 나타났던 기적이 너의 인생에도 나타날 것이다.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보세요. 모세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주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난 들었다. 너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온 것이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두 번째 내게 오시는 분, 그 다음 세 번째 그분은 어떤 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그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이곳에 왔고 그리고 너희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다. 어떻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저 약속의 땅으로 너희의 인생을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회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복 플러스 미래로 나아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생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비전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로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전. 민족을 이집트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내는 비전. 너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이 민족을 구원해내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모세 80세 동안 잊혀진 인생, 낭망했던 인생,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를 단순히 위로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진 않으셨어요. 모세야, 참 힘들었지? 아유, 힘들었네. 토닥토닥. 이렇게 하셨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차원이 달라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위로예요. 위로는 와서 아유 힘들었지 이걸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것은 내 인생에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의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비전의 특징을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이에요. 함께 따라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을 살리는 비전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너 이제 돈 많이 벌 거야, 너 이제 건강할 거야, 너 이제 정말 잘 먹고 잘 살 거야. 좋지?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신 말씀인 민족을 구원하는 비전이에요. 너는 이제 가서 내 백성을 저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라.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비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 관심이 넓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기 시작해요. 내 가족과 이 땅과 소외된 이웃과 그리고 민족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저 열방까지 오늘 우리의 관심이 자꾸만 넓어지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여기서 주어가 뭐죠? 주어가 뭐죠? 주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가 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누가 일한다? 내가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볼지어다 지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가는 거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을 주고 계세요. 모세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구해야겠다, 이제 내가 가서 해야지 라고 하나님 혼자 일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도 능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홀로 하지 않으시고요,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하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내 주님, 주님 함께 가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한 사람. 주님, 주님 보내신다면 난 홍해 앞도 갑니다 라고 말할 한 사람. 난 바로 앞에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없어도 돼요. 하나, 순종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40세 때 부르지 않고 80세 때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40세 때는 순종을 안 하거든요. 자기 힘이 있을 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힘이 사라지면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인생은 80부터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80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 만약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40세 때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무릎 꿇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모세처럼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내 힘만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한 사람,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나의 인생이 사람들 보기에 내가 보기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때는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나이다. 오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드리며 오늘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요.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바라보며 낙망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내 능력이 사라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질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게 능력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시릿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만큼 내게 능력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은 하나님 외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난 방법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고 난 능력이 너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 그래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져도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해.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떨기 나무에 임한 하나님의 불을, 그 불이 필요한 걸. 아버지, 모세가 보았던 그 불, 떨기나무 같은 나의 인생, 볼품없는 인생, 말라버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불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이 임할 때 내 인생의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거룩한 성령의 불로 임하여 달라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에 치고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은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나 홀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는 나를 태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나 자신을 불태우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태우면 태울수록 나는 점점 번아웃되고 난 더 이상 기력이 없습니다. 주. 아버지, 그러나 내 기력이 다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내 힘이 다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다한 것이 소망입니다. 내 능력이 다한 것이 희망입니다. 내게 가능성이 없는 것이 바로 나의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오 주님,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께 드리나이다. 주님이 직접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 될지어다.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특별한 귀한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달에 실은 연말이라서 교육자 이동이 조금 계속 있어서요. 한 분의 우리 목사님께서 또 새로운 공동체로 이동하게 되셨습니다.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새로운 분 세 분이 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특별히 지금까지 귀하게 섬겨주셨던 우리 조바울 목사님께서 새롭게 우리 도곡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갈렙 청년부 담당으로서 가게 되셨습니다. 새로운 사역지에 부름받은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 제목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르셔서 너무나 좋은 귀한 여호사 공동체에서 귀한 교육자님들과 그리고 귀한 청년들과 함께 섬기게 되어서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부르심을 입고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섬기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여호수아 공동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능력의 목사님으로 섬기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신 귀한 하나님의 종 우리 조바울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덕으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미래도 다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따라 살기로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송축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있게 강 나라와 강 나라 저수업과 백성마다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권에게 hey!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해 주 하나님 아무도 선포하며 주경배해 주님을 찬양합니다.